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PD와 주먹다짐까지 벌이며 갑질 논란을 일으킨 남자 배우가 있다. 이는 드라마 근초 고왕에서 주연으로 활약한 감우성이다. 당시 제작진이 감우성의 폭행, 폭언, 촬영 펑크 등을 문제로 사과를 요구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었는데, 이는 앞서 감우성과 조연출 임모 PD가 스케줄 관련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폭행하면서 시작된 일이었다. 당시 주연 배우를 하차시킬 수 없었던 KBS는 임 PD를 하차시키며 불미스러운 사건이 조용히 봉합되나 싶었지만, 감정이 상했던 감우성의 갑질은 더욱 심해졌다고 하고, 촬영 현장에서 김신일 PD에게 연기에 방해된다며 야 김신일 너 비키란 말이야 라고 공개적으로 막말을 하는 뒤끝까지 보였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대중에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지만 감우성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종영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제 인생의 마지막 드라마 근초고왕 시청자분들께 감사합니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했다.